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털. 자, 말 그대로 우리 특곡의 신시원한들의 고막을 털어버리는 곳단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분의 신곡과 오랜만에 나온 이분의 신곡과 플레이리스트로 30분을 아주 꽉 차게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예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년 3개월의 공백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와우. 멋있는 퍼포먼스와 노래로 또 한번 우리의 심장에 이 충격을 가져다줄 강다니엘 씨 모셨습니다. 강다니엘! 반갑습니다. 아, 좀 길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네. 아. 오랜만인데. 네. 1년 3개월 만에 컴백하게 된 강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오셔갖고. 네. 예. 혜균 선배님은 거의 한 4년? 4년. 네. 2019년에 말쯤에가 마지막이에요. 네. 와. 진짜 팬분들이 방청 신청을 엄청 정말 많이 하셨대요.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네. 자, 4564님. 강다니엘 대박. 천상계 남신이 컬투쇼에 나오셨다니. 꺄! 와우. 9957번님. 강다니엘 얼굴 깡패 왜 이리 자꾸 멋지고 잘생겼어요? 와우. 다들 난리가 났네요. 와우. 와. 네. 다들 뭐 보면서 와 진짜 연예인이다, 진짜 연예인이다 이런 말씀 지금 방청객들이 여기저기서 했는데 여태까지 앉아있던 우리는 뭡니까? 아니 그 우리 가짜 연예인. 아니 진짜 연예인입니다. 저는 강다니엘 네. 씨를 한국에서 처음 만나요. 맞습니다. 진짜? 네. 외국에서 봤어? 네. 일본에서 네. 지인이 겹쳐가지고 일본에서 처음 만나서 같이 간단하게 아 진짜 맥주 한잔 하고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아 네. 그러면 방송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와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때 일본에서 봤을 땐 뭐 별일 없었죠? 아 뭐 별일 없었죠. 그냥 즐겁게 네. 시간 보내고. 네. 네 그 유세윤 형님. 도 같이 뵀었는데. 세현 형도 같이. 아 너무 재미있어서 행복했어요. 아 그럼 뭐 좋죠 뭐. 자 마지막으로 본 게 컬투쇼 2019년에 나왔던 게 네. 11월 28일 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와. 공백 기간이 꽤 길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제 또 회사랑 또 문제가 살짝 있었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회사에서 원래 같이 일하던 분들과 다시 모여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좀 앨범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마음고생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1년 정도 가까이 은둔 생활을 좀 하셨다면서 집에 안 나왔다면서 집 밖으로. 1년 가까이요? 어우, 전 그 정도 겨울잠은 자진 않았고. 아, 그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 집에서 안 나온 건 한 3개월 최대 3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하요? 3개월 동안 뭐 한 게? 음악 3개월 동안 솔직히 말하면 게임도 하고. 야, 그렇지. 네, 뭐. 네, 운동을 안 하고 좀 게임하고 이제 음악 작업만 이 두 개만 하고 계속 자다 보니까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아 오히려 빠져요? 오히려. 네 오히려 쭉쭉 안 빠졌어요. 먹었구나. 한 끼만 먹고 아하. 그냥 이 모르겠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요 계속 또는 게임을 하면서 계속 먹는 걸 약간 귀찮아지게 되니까 아 그 건강에 진짜 안 좋은데 네, 그냥 잤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죠. 네 맞아요. 예. 잘 돌아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고막을 털어라 이제 신곡을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예, 이 긴 시간 동안을 멋지게 작업을 해서 갖고 온 정말 네. 멋진 작업. 요거 이제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제목이 Electric Shock입니다. Electric Shock. 네, 그 FX 선배님의 Electric Shock. 네, 그 노래랑 제목이 같고요. 이 노래는 일단 모던 팝 R&B. 되게 이렇게 들으면 짬뽕 같은데 네, 편하게 듣기 좋고 그리고 뭔가 처음 사랑이란 걸 느꼈을 때 좀 심장이 찌릿한 느낌을 가사로 좀 풀어낸 그런 곡입니다. 직접 작사도 네 항상 이제 작사는 거의 뭐 참여하셨고 전 앨범에 그냥 다 하는 편이고요. 또 뭐 앨범을 낼 때 그냥 컨셉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번 컨셉이 이제 여태까지는 좀 강한 곡을 좀 했었는데 그래, 강한 곡들, 비트도 네, 세고 이런 곡들이 네, 많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이지리스닝 곡이라고 네 하네요. 뭔가 오랜만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곡도 좋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같이 즐기면 저도 좋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조금 더 네, 좀 가벼운 곡으로 좀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안무는 어떻습니까? 안무도 많이 쉬워졌는데 이건 사실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서 많이 쉬운 추기에 좀 쉬우면 좀 뭐 일하기 좋잖아요. 아 그쵸. 네 뭐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나름 쉬우셨습니다. 네. 일단 듣고 와서 한번 저희가 여러분들 그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시고 노래 듣고 일렉트릭 쇼크 듣고 야 노래 이래요 저래요 이런 후기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샵1088로 보내주세요. 강다니엘의 일렉트릭 쇼크. 아우 일렉트릭 쇼크. 그렇게 막 그 힘들고 되게 화려하던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이지한 느낌이 있긴 있네요. 퍼포먼스가. 네 맞습니다. 뭔가 좀 시각적으로도 좀 편하게 다가오고 싶었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음악도 좋고. 5926번님 인트로 너무 좋아요. 강다니엘 행복해라 건강해라 보내주셨고요. 네. 명령을 하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네. 행복해라 건강해라. 8264번님 직접 하나 소개시켜주시겠어요? 네, 8264님 강다니엘 일렉트릭 쇼크 노래 너무 좋아요. 실물 대박 멋져요. 오빠 후듀 때부터 팬이에요. 오. 후듀 때가 이제 후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얼마나 됐어요? 7년이죠. 아, 와. 야 벌써 그렇게 와 대박이네. 네. 0576님 감사합니다. 제목은 일렉트릭 쇼크인데 노래는 심장 쇼크예요. 부드러운 음색에 쇼크 당했어요. 0490번님께서 뮤비에서 전자레인지 터지는 거 보고 몇 년 전에 저희 집 전자레인지 터진 게 생각나서 트라우마가 노래 최고. 전자레인지가 터질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예, 그 안에 뭘 잘못 넣으면 그런 수가 있죠. 아, 안에 내용물이 터지면서 이제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어디 계십니까? 0490님 아, 트라우마를 또 이렇게 연상시키니까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사과 받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성사됐습니다. 예. 네,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같이 봤는데 1인 2역을 했네요. 아이돌 연기하고 또 스텝 연기까지. 그렇죠. 이제 약간 너드 강다니엘 그리고 이제 연예인 강다니엘 이렇게 두 가지 인격으로 분리가 해서 연기를 해 봤습니다. 갈색 머리로 등장할 때가 이제 네, 스텝. 맞습니다. 느낌이고. 네. 이 연기는 어때요? 좀 해 보시면. 뭐 재미있게 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연예인은 사실 뭐랄까 뮤직비디오 장면에서는 그냥 인상만 쓰고 있으면 돼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하신 그 스텝 연기를 할 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내가 나를 보고 너무 멋있어 막 이래야 되니까 약간 좀 바보 같아 보이긴 했는데 멀리서 보면 강다니엘 씨를 보면 진짜 남자다운 느낌도 있는데 진짜 귀염상도 있고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연기자 계속 이게 연기자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저야 너무 기회만 주시면 감사하죠. 연기해라. 야, 건강해라. 명령을 하시네. 건강해라, 연기해라. 감사합니다. 너 경상도 사투리 딱 쓸 때 또 멋있잖아 또. 아, 그런가. 예. 자, 고막을 털어 이제부터는 우리 강다니엘 씨가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우리 쇼다는데 고막을 털어드릴게요. 첫 번째 고털송은요, 강다니엘 씨가 집안일 할 때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은 노래를 추천해 주셨다는데. 네. 집안일 할 청소하고 뭐 이럴 때. 맞습니다. 구체적이네요. 구체적으로 설거지 할 때, 빨래 널 때. 데이식스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예. 네, 이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설거지 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네, 이거 뭔가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해야 되고. 야야야. 그렇게 되니까 네. 손님 오신대. 손님 오신대. 강다니엘 씨가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살림돌 1호로 출연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살림에 어느 정도 좀 흥미를 느낍니까? 이제 좀 좀 솔직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살림을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막 청소가 즐겁고 막 저는 막 요리한 게 즐거워요 이런 편은 아닌데 좀 뭐랄까 네 맞아요. 방송 때문에 좀 억지로 하기도 했고 이 당시 때는 네 왜냐면 저는 좀 요리를 막 한창 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 요리 잘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한테도 제가 매일 요리해주고 그랬거든요. 국거리 같은 것들. 국거리. 근데 하다 보니까 모든 방송 작가분들이 해주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한번 그렇게 되면 네네. 그렇게 막혀서.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좀 잘 안 한다고. 오늘부로 얘기하세요. 저 사실 즐기지 네. 않습니다. 저 사실 귀찮음이 많습니다. 요리를 네. 하지 않습니다. 아 뭐. 살려고 먹습니다. 살려고 먹는 정도다. 네. 와. 혼자 산지가 좀 됐죠. 좀 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냥 어머니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래. 같이 지내고 같이 산지가 1년 반. 그래도 엄마 밥이 좋죠. 네. 아 최고예요. 네.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4564번님께서 다니엘 살림남에서 받은 멸치로 수제비 해 먹었나요? 아 이때 그 같이 출연하신 분이 그 추석 전이었는데 네. 멸치 그걸 주신 거예요. 완전
이만한 크기 그 오, 네.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좀 우려봤어요? 네? 우려봤어요? 아 해보려고 했는데 집 가서 밀가루를 찾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다음번에 해먹어야겠다 하고 아직 가지고 있어요? 네 아직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콩나물 아 김치 콩나물국 끓일 때 한번 써봤는데 멸치 다시 날 때? 네 괜찮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썼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또 다니엘 씨가 MC로도 활약을 좀 했었죠. 그쵸? 슈퍼 2 이건 뭐 워낙에 뭐 원부터 해서 유명하죠. 예. 아, 2023 아시안 아티스트 어워드 시상식까지. 네. MC 제안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정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사실 그 서울 말 코스프레를 해요. 아. 근데 이제 부산 말을 쓰러 가면 부산 말도 잘 못 쓰고. 그러니까 이주저도 아닌 어중간한 저만의 말이 생겼다 보니까 저로 진짜 괜찮으세요? 이렇게가 약간 먼저 질문이 나오더라고. 왜냐면 제가 자신도 없고 뭔가 발음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도 안 해가지고. 근데 떠는 편은 아닌 것 같아. 그 떨지는 않는데 뭔가 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있어서 약간 뭐 하면 되지 약간 이런 건 있어가지고. 근데 스쿠퍼하고 그럴 때는 강다니엘 씨 목소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그니처가 됐어요. 네. 그래갖고 너무 그 들을 때마다 이렇게 좀 약간 흥분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정된 목소리로 잘 진행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그 당시 때 막 좀 이게 막 촬영할 때요. 네, 댄서분들이랑. 저는 정말 재밌긴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서 있는 게 문제였어요. 이게 아, 계속 서 있어요. 첫 촬영 날에는 거의 한 저는 서 있는 거 합치면 13시간 서 있고. 아우. 서 있는 거를 13시간 서 있어요. 멘트 한 다음에 앉는 게 아니구나. 네, 이게 저는 의자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뭐 말씀 드렸는데 맨 처음에는 그거를 또 카메라가 걸리니까 완전 밖에 동선으로 나가서 앉아야 되니까 근데 금방금방 진행해야 되는 건 또 바로 오고 시간이 저는 그러니까 크루들 어디 옆에 그냥 앉으면 되잖아요. 아 그건 또 민망하고 뭔가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앉으면 또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힘든 건데 네. 힘들었겠다. 네 오래 서 있는 것보다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그냥 서 있게 되더라고요. 촬영 시간도 길고. 네. 진짜 집 가면 막 다리 핏줄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어이구야. 되더라고요. 힘들었네. 네. 고충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곡은 강다니엘 씨가 운동할 때 자주 듣는 노래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딘의 21입니다. 딘. 네. 비트가 참 좋아가지고 뭔가. 노래 들으면서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살을 많이 뺐다고 합니다. 몇 킬로나 감량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 제 앨범 준비할 때 14킬로가 빠졌다가 몇 킬로? 14킬로를 뺐다가 지금 다시 찌우고 있어요. 와, 열심히 찌우고 있어요. 빠져가고. 네. 그러니까 빠질 게 뭐가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78이었나 77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비교해서 14킬로가 빠져가지고 63.5? 어우. 사진 찍었을 때 63.5였고요. 사진 남은 거는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62였나 61까지 빠져가지고. 아니 키도 그 큰데 그 정도면은 네 휘청휘청 됐겠는데. 아 진짜 좀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그 기립성 저혈압이 없었는데 아니 그 현기증 현기증 없었는데 그게 생겨가지고 혼자 집에서 막 그렇게 넘어진 적도 있고. 아이고야. 그랬었습니다.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 좋아하죠. 네. 좋아합니다. 작가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3대 몇이시는지. 아. 네, 뭐. 아, 지금은 안 재봤는데. 벤치. 벤치요? 벤치 그래도 75는 합니다, 지금. 75? 네. 무게 합쳐서. 스쿼트. 스쿼트는 벤치랑 지금 똑같아요. 벤치랑 비슷해요. 네, 똑같아요. 데드리프트. 데드는 그래도 아. 결국에 다 물어보네요. 몇이었지? 한 80 되는 것 같습니다. 80. 네. 어휴. 근데 요즘 그 3대 운동은 많이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네. 진짜 무조건 다칩니다. 저는 네. 복싱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네, 저는 요즘 맨몸 운동도 되게 좋은 게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운동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3대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운동할 때 좀 비트 센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좀 이렇게 네. 말랑한 좀 비트를 선호하시나 봅니다. 유산소 할 때는 좋죠.
유산소. 아, 유산소 할 때 예. 약간 복싱 이제 스텝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예, 예. 줄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천국의 계단 몇 층까지 몇 분이 올라가요? 어 그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그거는 딱 봐도 하기 싫게 생겨가지고. 어 저도 안 해요. 뭔지 아세요? 어 그래 아 뭔지 알죠. 그리고 이게 천국의 계단도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면 힘들 때 보면은 허리 힘을 쓰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어. 네. 아 그러면 안 돼. 하체에 집중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 다음 곡은요 강다니엘 씨가 매년 데뷔 강다니엘 강다니엘 씨가 예. 매년 데뷔를 축하할 때 팬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골라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Nine Lives라고 Nine Lives 네, 강다니엘 씨 노래 고양이들을 위해 쓴 곡입니다. 아 고양이 네 지금 네, 고양이들을 위해서 네 몇 마리 지금 네 마리였다가 아, 네. 그럼 지금 온몸에 털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아 지금도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좋아해서 정말로 네. 아... 지난 7월에 솔로 데뷔 5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네. 그룹 활동까지 하면 이제 7년? 그러니까요. 네, 와...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네요.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10월 달에 단독 콘서트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맞습니다. 네. 팬들 진짜 좋아하겠네요. 네 사실 2년 전에 그 서울에서 콘서트 했던 장소랑 똑같은 장소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일단 더 의미가 깊은 것 같고 오. 그리고 제가 이 1년 3개월 만에 컴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 네. 1년 3개월 동안 또 좀 보컬적인 부분을 많이 가다듬었어요. 오, 진짜요? 좀 노래 부르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해가지고 아마 팬분들도 되게 자주 보셨던 분들도 뭔가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4893번님께서 수록곡 중에 Get Loose를 좋아하는데 네. 그때 예정 없나요? 콘서트에서 기대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아 이게 제가 그 앨범 발매할 때 이제 기자분들이랑 그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네. 제가 스포를 하니까 그 기사가 나가자마자 저희 콘서트 팀에서 네. 더 이상 말하면 상처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트랙리스트를 몇 개를 얘기했군요. 네, 아, 뭐 어떤 구성으로 되는지 뭘 준비를 했는지를 대충은 얘기했는데 아 그게 난리가 났나 봐요. 네 그게 좀 상처셨나 봐요. 그래서 뭐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샌리스트 공개는 이제 일단은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샌리스트 공개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아하. 네 그렇습니다. 자 내년에는 또 군입대도 앞두고 아, 가요.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드디어 가는 거예요 저는. 원래 왜냐면 가고 싶었어요, 빨리? 제가 지금은 물론 대학원생인데 어. 제가 그 고등학교를 중퇴했었어요. 아 그래요? 검정고시를 쳤는데 제가 검정고시를 쳤던 이유가 군대를 빨리 가려고 쳤단 말이에요. 전 19살 때 가고 싶어가지고 아, 빨리 가고 싶었구나. 19살 때 지원했는데 그때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튕겨져 나왔었어요. 아하. 그리고 20살 때도 넣었는데 또 튕겨져 나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이미 일찍 가기는 틀렸다. 그러네. 그러다가 싶었습니다. 또 활동하시다가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드디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가니까 네. 드디어 갑니다. 5926번님께서 부산 사투리로 시원하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가족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부산 사투리로 사랑합니다가 어떻게 하더라? 뭐 사람도 아이가 아니에요. 사랑한대. 사랑한대. 뭐 사랑한대. 가족이 엄청 좋아했어. 너무 어색해졌다. 네. 그렇네요. 명절이나 어디 부산에 가서 친구들 만나면 네 서울 사람 다 됐네 그러죠. 아, 저 징그럽대요 저한테. 근데 또 웃긴 건 서울 사람들도 저한테 너 사투리 많이 쓴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억양은 있는데 그렇다고 또 완전 사투리도 아니에요. 네. 그런 그냥 외지인이 됐어요. 아. 전 어디 출신일까요? 어디 출신일까요? 네. 네. 자 서울에 서하고 부산에 산에서 서산 정도까지 오신 것 같아요. 아어 괜찮네요. 예, 예. 아, 네. 주소지 이전을 해야겠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네. Here we go. 자 이제 강다니엘 씨와 함께 30분 매력에 빠져봤습니다. 일렉트릭 쇼크와 함께 돌아오셨는데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드리겠어서 너무 너무 반갑고 그리고 태근 선배님도 유시 네. 형님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색다르고 좋고 앞으로는 자주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와요. 저도 좋은 곡으로 많은 분들께 좀 고막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 저는 오랜만에 봤는데. 좀 마음고생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니까 좀 미안하네. 그래서 훌훌 털어버리고 네. 네, 좋은 생각하고 형 뵀을 때 그때 많이 힘든 상태였었어. 아 그랬어? 장난 아니었어.
장난해 장난해. 아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 네. 좋은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앞으로 돌아오는 강대니엘 씨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강대니엘 씨 신곡 Electric Shock 한 번 더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지 씨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안녕. 에러.